임신 전에는 당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난 뒤에 당뇨병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출산 이후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산모의 3%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 임신이 늘어나면서 이런 임당을 진단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만약에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으시거나 혹은 내당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약간의 경계 수치 높은 편에 속하시는 분들은 임신 중에 식단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서 이 평균 키에 맞는 임신 후반기 적절한 킬로칼로리 하루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그러면 구성할 수 있는지 식단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당 대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인슐린의 민감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출산 후반기가 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50% 이상 떨어질 정도로 이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태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많이 높이게 되죠. 정상적인 이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하더라도 췌장에서 나오는 이런 베타세포들이 인슐린 분비량을 느리기 때문에 정상 당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임당이 있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 요구량들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임당이 걸리게 됩니다. 임당 검사는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검사를 하게 되어 당을 섭취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것이죠. 50g의 이 설탕물을 5분 안에 섭취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혈당을 체크해서 140 이상이 나오면 재검을 하게 되는데요. 임당 검사를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하는 이유, 이 더 일찍 하지 않는 이유는 초기에 임당 검사를 하는 것은 바로 임신 당뇨가 아니라 현성 당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신 당뇨는 임신 기간이 지속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24주에서 28주 사이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산모가 비만 수치가 굉장히 높다든지 혹은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내당능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전에 노당 기형력이 있었던 산모들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24주, 28주가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는 분들 이 당 수치를 관리할 때 식단이 80, 운동이 20이라고 할 만큼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식사를 하실 때 체단탄 순서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류를 우선 섭취를 한 다음 이후에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는 건데요. 식사 전에 채소류를 먼저 섭취하시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당이 바로 오를 수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거죠. 특히 밀가루라든지 흰쌀밥 또 고구마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라도 굉장히 당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면 좋고 식사하실 때 현미밥이라든지 특히 귀리밥 이런 것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 무설탕, 무가당 이런 용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설탕은 설탕이 없다는 뜻이지 나머지 천연당 성분들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0.5g 미만의 설탕을 존재할 때에는 그때는 무설탕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가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첨가당이 없다는 것뿐이지 천연당류들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설탕, 무가당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더라도 정확한 성분표를 보시고 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는 저는 일반 잡곡보다는 귀리밥을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귀리 속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잡곡밥에 비해서 이 귀리밥을 드셨을 때가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은 식후 2시간 이후에 과일을 섭취하셔야 되고 과일 섭취량도 제가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과일을 드실 수 있는지 이 정해진 양만 드셔야지 과일이라고 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셨다가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일도 주의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당이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식단표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식단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키가 160 정도 되는, 160cm 정도 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임신 후반기에는 이 공식에 따라서 2000kcal 정도의 이 열량이 하루에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2000kcal를 이 임당이 있으신 분들이 식단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식단표들을 참고로 해서 식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음식에는 일교환 단위가 있습니다. 일교환 단위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그람수를 잘 맞추셔서 이 식단을 구성해 주시면 임당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단표 짜기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수치가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식단을 도저히 나는 챙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당수치가 당연히 조절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하셔야겠습니다. 이 임당과 또 내당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내당능 장애는 젊은 사람들의 50%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정상 수치의 당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당뇨의 정단계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당능 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